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제철 음식으로 맛과 건강을 겸비한 콜라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라비는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로 줄기는 샐러드용으로 사용하고 잎은 쌈으로 싸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과 연녹색의 두 종류의 콜라비가 있고 1년 전에 빨간색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연녹색을 재배해서 올립니다. 콜라비는 양배추보다 1.5배나 함유량이 많고 비타민C는 100g당 57mg이며 칼로리도 100g당 27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저열량 다이어트 식품으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특히 주요 성분인 글루코사이드와 설포라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삭하면서 단맛을 내는 식감으로 생으로 즐겨 먹기에 좋습니다. 이 중 설포라판은 현대인을 위협하는 3대 문제거리인 암과 심장,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암세포를 사멸하고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험에서 성인병의 주범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콜라비를 식이요법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콜라비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은 고온에 소실되기 쉬우니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찌는 방법이 좋고 설포라판의 함량을 늘리려면 겨자씨나 가루를 추가하면 효과를 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콜라비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로 인해서 천연소화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불량과 위장염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과보다 비타민C가 무려 10배나 많고 칼슘과 탄수화물, 당류 등의 함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빈혈방지와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소판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활성화시켜 동맥경화와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니코틴과 노폐물을 해독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인뇨작용을 촉진시키고 인체 곳곳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등의 혈전증이 심한 사람이 즐겨 먹으면 생체 내부를 순환시킬 수가 있고 혈액의 일부가 혈관 속에서 굳어져서 생긴 혈액 응고 현상을 줄이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콜라비는 최근 당근과 사과 또는 비트 등을 넣고 생즙을 내서 먹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콜라비 줄기 부분을 다른 싱싱한 과일과 함께 갈아서 주스처럼 흔하게 즐겨 마시고 든든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는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셔도 아주 좋고 말려서 무말랭이처럼 먹거나 김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잎은 삼겹살에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요리해 드시면 되고 특히 단백질이 많은 육류와 음식에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콜라비는 무하고는 다르게 매운맛이 전혀 없고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밑반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인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남녀노소 반찬으로 맛있게 즐겨 먹을 수가 있는 콜라비 깍두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한 콜라비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콜라비는 무보다 껍질이 아주 질기고 단단해서 칼로 꼭지와 밑동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또는 필러가 있으신 분은 필러를 사용해서 벗겨도 됩니다. 껍질을 벗긴 후에는 가로 세로로 몇 등분을 해서 먹기 좋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콜라비 잎도 함께 잘게 잘라서 넣어주면 되고 파도 조금 썰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깨를 작은 절구통에 넣고 비벼주시길 바랍니다. 참깨는 옛부터 배가를 꾸준히 먹게 되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매일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음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콜라비에 3스푼 정도 넣으면 되고 현재 김장하다가 남은 김치 양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념 속에는 생강과 왕마늘, 젓갈, 보리수, 효소, 대파, 쪽파, 소금, 그리고 고춧가루와 당근 등의 갖은 양념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신비패신의 인체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모든 양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치만 꾸준히 먹어도 전신의 피부가 고와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면서 장수한다고 할 정도로 건강면에서 많이 인정이 된 상태이니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양념을 넣은 후에는 골고루 버무려주고 양념이 부족한 것 같으면 중간에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아놓은 참깨를 골고루 뿌려서 버무려줍니다. 이때 콜라비 한두 개 정도 맛을 한번 보시고 부족한 느낌이 들면 부가재료를 첨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그릇에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 깨를 위에 뿌려주면 콜라비 깍두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콜라비는 밥도둑이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매콤달콤해서 특별히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이 매우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 샷스핀 그 요리 아시잖아요. 그 요리 때문에 저 상황 많이 잡는다고 해요. 어쨌든 공격성은 있지만 다시 끝. 그런 또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다녀온 가족 공무원 가족 때 12명이 다 첫째가 받았는데 문제는 I'm fighting against COVID-19. Now I'm in the hospital. I'm chasing my family. I cannot find my wife. When you took my mom to the hospital,